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선 희망농원 개발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선 격렬한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희망농원 환경 개선 방향과 경주시의 개발 계획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40년간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과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개발업체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8만 인구가 훨씬 넘는 인구들이 반경 5km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심권 안에 과연 산업 폐기물 매립지가 온당한가에 대해서 또 천북 면민들이나 앞으로 개선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북 면민들이나 용광 동민들 또 황성 동민들께서 허락하셨는지. 경주시는 폐기물 매립 시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타운 등 복합형 지구 단위로 희망농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북 면민은 물론 인근의 용광, 황성 등 지역 주민들과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 주민 대표, 투자기업, 시의회, 우리 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라환경특별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촉구했고 최덕규 의원은 경주 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비의 집행 개선 방안에 대해 따졌습니다. 시정 질문에 이어 상정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을 두고 의원들 간의 찬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안을 상정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돼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치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검토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의안을 내는 시의회가 하루 만에 이렇게 결의안을 낸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98.2%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남은 몇 프로를 두고 중지를 시키고 어떤 그다음 행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의회는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뒤 미래통합당 의원 15명만 표결해 맥스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